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리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77kg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오피스 룩을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봄이랑 가을에 오피스 룩이 제일 예쁜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가열차게 데일리로도 입기 좋은 무난무난하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옷들을 준비했고요. 저는 161cm에 77kg고 지금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룩은 제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서 언니 오피스 룩을 한다면서 무슨 티셔츠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자켓을 입으면 좀 느낌이 달라져요. 일단 이 티셔츠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미친 스팟력 보이시나요? 그리고 엄청 찰랑거려요. 니트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굉장히 좋은 길이감이고 목 부분도 이렇게 넓은 밴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티셔츠고 청바지를 입어줬는데 이 청바지 좀 특별해요.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아랫배에 있어도 날씬해 보이는 그런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발목이 예쁘게 붙는 거 보이세요? 스키니인데 발목이 굉장히 예쁘게 붙죠. 자, 아까는 굉장히 캐주얼한 룩이었는데 이렇게 트위드 자켓을 하나 걸쳐주니까 바로 오피스 룩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요 트위드 자켓은 진짜 고급져요, 여러분. 굉장히 두툼하고 짜임이 잘 돼 있어서 입어서 받아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겨자색 요 백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동전 지갑이랑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를 넣기도 굉장히 좋고 그냥 봤을 때 정말 포인트가 돼요. 근데 또 요 부분이 좀 포멀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오피스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겨자색 포인트를 줬어요. 왜냐면 이 트위드의 포인트가 볼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도 볼드 버튼에 어울리는 목걸이로 이렇게 동전 코인 목걸이를 길게 빼줬습니다. 뮬곡으로 이렇게 신어주셨을 때 편하면서도 좀 이지한 그런 오피스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블라우스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블라우스인데 허리라인 잡아주는 게 완전히 예술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을 하게 돼 있어요. 얘는 안쪽 단추, 그리고 얘는 바깥쪽 단추. 살짝 나플라플 셔링 잡혀가지고 흘러내리는데 너무 예쁘고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우아해 보이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블라우스는 언니 어떻게 입어요? 하시는데 치마랑 입으면 별로 안 예뻐요, 여러분. 청바지나 딱 붙는 바지류랑 같이 코디해주시면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자핏에 좀 끝머리가 살짝 이렇게 V라인으로 떨어지는 바지랑 코디를 했어요. 이거 진짜 스펀키 짱짱하고 낭낭하면서 연청 되게 예쁘고 뒤에 보시면은 힙밴딩까지 몸에 숨어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반 트렌치코트랑 매치를 해줬는데 이게 진짜 고급지고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뻣뻣한 소재여가지고 카라카 이런 게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여기 소매가 진짜 예뻐요. 핀턱주름 잡혀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소매가 진짜 이거는 좀 단가가 있지만 그래도 비싼 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끈을 연결을 해서 훨씬 더 매력적이죠. 이 트렌치코트 뒤태가 여기 뒤에 세라카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태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미니멀한 백을 딱 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은 정말 좋은 게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짧은 끈으로 딱 정리를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오늘 나 긴 거 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긴 끈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길게 매주실 수도 있는 그런 투웨이 상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룩의 핵심은 저는 오피스 룩에는 액세서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죠? 위에는 꽃이고 이렇게 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나도 출근 싫은데 출근하고 싶은 그런 룩이에요. 자, 이번
마지막 룩은 오피스룩에 빠질 수 없는 셔츠를 조합한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셔츠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적당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단독으로 청바지랑 입어도 오버핏으로 나올 수 있는 셔츠거든요? 옆에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언밸런스 기장감으로 떨어져서 엉덩이도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화이트, 스키니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치마랑 코디를 해볼 거예요.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입어주시면은 굉장히 예쁜 그런 디테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 치마가 적당한 기장감으로 H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빠졌고 그리고 원단이 정말 좋아요. 두텁고 정말 겨울부터 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 뒤에는 편하게 빅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짠! 셔츠랑 치마랑만 입어도 너무 예쁜데 저는 좀 디테일을 더하고 싶어서 조끼를 같이 매치를 해줘봤어요. 이게 좀 저는 셔츠 깃이나 이런 게 더 잘 보여서 좀 개인적으로 더 무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옆태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소매가 퍼지면서 조끼가 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로퍼를 신으면 좋습니다. 로퍼 굉장히 편하고 아무 때나 매치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 로퍼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니멀하고 톤 다운된 스카이블루 백을 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짝 눌러주는 정도? 여기에 활용 점정은 블랙 라운드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거든요. 이 목걸이를 딱 해줬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악세사리로 딱 멋을 내주시면서 이런 단정한 무드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패션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룩은 굉장히 산뜻산뜻한 룩인데요. 저는 몸은 연두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그러운 새싹 같은 느낌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연두 컬러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니트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기본 니트인데 몸에 닿는 촉감도 좋고 기장감도 적당하고 품도 넉넉하죠. 그러면서 네크라인도 딱 예뻐가지고 어디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겨울에 이런 흑청 치마 팔았는데 인기가 정말 정말 좋았는데 그거의 봄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슬릿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주머니가 예쁘게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귓밴딩 짠!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여러분 바로 오피스룩 되지 않았나요? 사실 이 자켓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켓이라서 작년부터 입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굉장히 오버핏이고 데디핏이고 좀 약간 그런 자켓이거든요. 보시면 팔도 되게 길어요. 근데 입었을 때 시크한 멋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다가 폴라티 하나 입고 와이드 팬츠만 입어줘도 굉장히 예쁘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컬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걷으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베이지 치마에 맞춰서 베이지 플랫과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약간 러블리한 그런 백을 매줬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반달병 모양. 만졌을 때 그리고 엄청 부들부들해요. 단정하면서 캐주얼과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룩이 완성됩니다. 짠! 이번 룩은 비시티의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도 정말 단가가 좀 있지만 핏이 달라요, 여러분. 정갈하게 이렇게 벨라인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제가 따로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떨어져서 허리가 굉장히 얄쌍해 보여요. 그리고 조끼 라인이 진짜 예쁘죠. 안에는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단추를 다 숨겨서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끔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편한 거는 뭐냐면은 이 뒷부분이 다 밴딩이야. 밴딩이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조이지도 않아요. 제가 비스티에 입었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조금만 살쪄도 못 입어, 비스티에는. 왜냐면 이렇게 여기 허리가 안 잠기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뒤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슴이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게끔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요. 짠! 이렇게 트렌치코트랑 입어봤거든요. 이 트렌치코트는 굉장히 무슨 소재라고 해야 되나? 되게 하늘하늘한 소재예요, 여러분. 트렌치코트가 하늘하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하늘한 소재고 그렇다고 핏이 별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레이어드 했을 때 정말 예쁘고 이런 컬러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트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얄쌍해 보이고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예쁘다는 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트 목걸이를 딱 해줬어요. 이 정도 포인트만 심플하게 줘도 딱 예쁘지 않나요? 가방이 대신 조금 화려해요. 앞으로 봤을 때 앞태도 예쁘고 옆으로 봤을 때 옆태도 예쁘고 그런 가방으로 좀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입어주시면 치마의 풍성함과 레이어드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지만 또 나름대로 화려한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스매스 조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니트가 굉장히 습한력이 짱짱한데 핏도 너무 예뻐서 가져왔거든요. 봄에도 니트 많이 입으시지 않나요? 저는 한 3월 중순까지는 니트를 입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꽈배기도 너무 예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딱 허리선 잡아주는 게 진짜 제 취향이라서 가져왔어요. 또 보시면 이 부분이 살짝 퍼프로 이렇게 떠가지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핏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니트는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웨스트 슬랙스랑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시면 되게 예쁘거든요. 키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굽 있는 거 신고 같이 신어주시면 되고요. 뒤에가 밴딩이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코디를 해줘봤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생크림 쇼자켓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말하기도 입 아픈데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한데 울이 10% 들어가 있어서 핏도 예쁘고 소재도 좋은데 가격도 착해. 근데 무슨 룩이나 다 잘 어울리고 다 날씬해 보여. 이게 안에가 숏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면 세상 다리가 개 길어 보이죠. 나 지금 키가 175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신발은 메이지인 슈즈를 이렇게 신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가볍게 매일 수 있는 반달백을 함께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포멀하면서도 직장에 무난하게 입고 가기 좋은 그런 룩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룩은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이 크롬 니트를 다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메리노 울 니트여가지고 굉장히 촉감이 좋고 정말 비싼 값을 하는 그런 니트입니다. 기장감도 딱 적당히 예쁘고 입었을 때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니트거든요. 옆구리 부분과 소매 부분에 가벼운 스티치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50% 기획전으로 정말 20만원 상당하는 니트를 지금 1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카드 띄워드리면 그 카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슬랙스를 매치를 해봤어요. 기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룸. 그쵸? 이게 기본 니트에 슬랙스만 해도 오피스룸이 딱 되는 그런 마법이죠. 뭐야, 너무 가을 느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베이지 톤 쳐돌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봄에도 이런 느낌 많이 입으시는 것 같거든요. 트렌치 코트가 좀 지겨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진짜 좀 약간 정장 수트로 일자로 떨어지는 코트 핏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기장감도 넉넉하고 길이도 넉넉하고 이렇게 니트랑 슬랙스랑 같이 입어주면은 바로 오피스 언니 뿜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랙스가 좀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언니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슬랙스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셔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톤온톤 매치로 같은 브라운톤으로 살짝 걸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가을까지 싼 무난한 오피스룩 코디 완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피스 룩을 보여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러블리한 룩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언니 저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좀 만족하실 수 있는 시크 룩, 단정 룩이었기를 좀 바라보면서 엘더랜드에서 해당 착장들 다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구경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뚱뚱해도 출근해야 되고 뚱뚱해도 옷은 입어야 하잖아요. 기왕 옷 입을 거 예쁜 옷 입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